네, 저희가 준비한 7위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조국 저격수, 조국 전 장관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이들이 나란히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 국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진정한 유능한 소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문한 심판을 반드시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통치관이 일하는 모습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고 이 지역 제가 반드시 두 사람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남양주 시민들 정도 말고는 주광덕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남양주에서 맞붙었어라는 얘기를 잘 몰랐다가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최민희 후보 공개 지지하면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주광덕 후보, 주광덕 시장이 승리를 했어요. 이 전반적인 판세가 정말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 그 남양주 시민들이 누가 더 시정을 잘 이끌가를 놓고 판단했겠지. 그 무슨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한마디가 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거는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 2016년 그 총선에서 한번 맞붙었었고 예. 그때 이제 주 의원이 그 승리해서 그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공격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네. 그 당시에 최민희 의원은 서초동 집회에서 그 유명한 혼신을 다하는 그 조국 지지 연설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런 모습을 이제 조국 추미애 두 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아마 주고 싶어서 그런 그 저 지지를 보낸 거고 최민희 후보도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런 그 도움을 뭐 요청했거나 받았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갖고 저는 우리 그 유권자들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화면도 좀 볼게요. 지금 53대 46으로 주광덕 이제 시장 남양주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촛불 국민 언니다 최민희 후보를 가리켜서.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동지다. 이례적으로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이 공개 지지했던 최민희 후보. 일단 남양주시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하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바로 김태우 이제 강서구청장, 김태우 당선인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고 이번에 51대 48로 신승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김태우 이 당선인이 지난번 강서울 총선에서 진성준 의원과 맞붙었는데 이번에 맞붙은 상대가 또 공교롭게도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강서구를 잘 보시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렵고 험지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구청장 선거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제 구청장이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수치도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강서구의 그 주민들께서 아마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집권 여당의 힘을 빌려서 많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자.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김태우 당선인 그리고 주광덕 당선인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인물들이 오늘 나란히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또 하나 만나볼 좀 화제라면 화제 혹은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요. 권지웅 비대위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 뭐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양산에도 국민의힘, 그리고 김해시장도 국민의힘, 특히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는 의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신상진 당선인이 성남시장이 됐고, 글쎄 민주당으로서는 뭐 뼈아프다면 뼈아플 수 있는 또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번 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대선이 있은 다음에 예. 2008년도 총선을 보면 대선 프리미엄으로 대부분의 의석들을 대선에서 이긴 팀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조금 성과를 보였던 곳 혹은 아니면 가까운 격차, 그러니까 적은 격차로 지거나 이겼던 곳은 정권을 견제하거나 안정론에 빠져서 뭔가 정치적 구도가 강한 곳이라기보다 일꾼 프레임이 강한 곳이 되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전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정치적 구도가 되게 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선전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역 중에서 뭐 이제 승부와 떠나서 향후 그럼 역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죠. 신상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 이제 이재명 그 의원이죠. 이제 그 수사 등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얼마나 또 그 적극적으로 협력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성남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게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상진 후보의 그 당선은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좀 눈에 띄는 뭐 구청장이라든지 혹은 이 전직 대통령들의 고향 얘기까지 하나하나 이번 지방선거 화제 지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핵심 내용만 하나하나 짚어왔고요.